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삼일의 시작, 성목요일입니다. 엄밀하게는 저녁에 봉헌되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느덧 40여일의 사순 시기가 끝나고 주님 부활 대축일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 시기를 과연 잘 보냈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 밤에는 잠시 시간을 내서 순환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주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을 잘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 파스카 성삼일을 흔히 교회 전례력의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제 육화의 신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육화의 신비가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그 육화하신 구세주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또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순환받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신자분들은 성탄절이 더 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네. 부활이 훨씬 더 신자에게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부활 달걀도 만들어 서로 선물하면서 네네. 그 마음을 또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네네. 네. 성삼일 전례 잘 참여하시고 잘 보내시고 기쁜 부활 맞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주님,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제들이 사람들의 어려움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봉사하기 위해서 불리움 받았고 봉사하기 위해 서품받았던 그 마음을 현장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지혜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 내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5001로도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 사연 기도 지향이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없이 한 분 한 분 정성껏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루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매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도 맞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가슴에 종양이 생겨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중입니다.
형제들은 많지만 혼자 살고 있는 저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지원해준 봉사자 한 분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생활도 안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잠시 포기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예, 루피나 자매님의 기도 도착해 있습니다. 신부님. 네, 그 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병이 낫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의료보험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네. 네, 특별히 뭐 형제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도와주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서라도 예, 내가 병을 낫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예,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봉사자분 잘 만나셔서 네, 그래도 지금 병환 앓고 계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기운을 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형제들은 많지만 혼자 살고 있는 저를 위해라는 이 기도 문장이 제 마음을 조금 붙잡았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은 많이 계시지만 자주 뵐 수 없으셔서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그렇죠. 느껴져서요. 네, 네, 네. 네, 형제분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잠시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하성룡 신부님과 저희 모두 함께 잠시 후에 루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병환을 앓고 계셔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몸과 마음에 힘 가득 주시길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칠게요. 이어서 아가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4년 전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도 빼앗겼는데요. 이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아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셨는지요? 네, 그 네.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이제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세상에는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상처를 어떤 다른 걸로 이제 치유하려고 하거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이제 더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주변에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그분들이 주는 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라는 어떤 자책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에 대한 원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책과 원망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파괴하지는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기운,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담아 그 받으셔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 그게 나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새롭게 출발, 새롭게 출발이라는 말씀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왜 잘못됐을까 생각하느라고 앞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제가 평소에 발음도 많이 안 해보는 큰 돈이라 제가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 네 엄청난 돈인데 이 돈까지 잃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는 사람에게
그렇죠. 네. 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 마음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 자매님. 말씀하시기 힘든 상황 또 사연이셨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사연 주셨습니다. 그게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루피나 자매님 또 아가페 자매님의 기도에 신부님과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위로의 원천이신 주님, 그 아가페 자매님과 루피나 자매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 또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사람을 가장 아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가페 자매님과 루피나 자매님께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를 위해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도 있다. 나는 그만큼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사로 아가페 자매님과 루피나 자매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루피나 자매님 그리고 아가페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또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엄지성 세례자 요한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1월에 기도를 부탁해를 통해 전화 연결로 기도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사연을 신청할 줄 몰랐네요. 급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본당 교우들이 위령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마음에 위로가 됐지만 아버지가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를 왜 일찍 보내게 하셨냐며 하느님께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언제든 다시 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톨릭 성물방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속 공예로 묵주나 십자가를 만들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엄지성 세례자 요한 형제님,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신부님. 네, 그 네. 아버님께서 이제 병환으로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네. 또 이제 본인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어떤 그런 전환점 앞에 서 계시는데요. 네. 어떤 긴 성경 구절보다는 그 한 마디에 그 성경 말씀인 그 야훼 이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 아버님께서 병환 중에 힘들게 떠나신 것도 아마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형제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도 아마 하느님께서 다 마련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다 보면 예, 내가 원했던 것 또 주님께서 원했던 것이 예, 형제님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셔서 우리 엄지성 세례자 요한 형제님 가톨릭 성물방을 여시는데 큰 힘이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속 공예로 묵주나 십자가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직접 또 작업도 하시는 모양인데요. 네네네. 네, 오늘 예술가분과 또 이렇게 기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살아 돌아오실 것만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그 마음에 아버지가 계셔요, 신부님. 그렇죠. 네. 그래서 곧 또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 중에 우리 아버님 만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가다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막내딸 올리비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47인 올리비아는 작년 7월에 결혼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와 저희 가족에게 빨리 새 생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빨리 외할머니가 되셔야 할 그렇죠. 텐데 예, 예. 간절히 바라고 계시네요. 네, 뭐 네. 제가 이제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뭐 임신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성당에서 만나본 여러분들, 특히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뵀을 때 그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아무래도 임신이 잘 더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포기일 순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또 금방 임신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경우에. 네. 그래서 아마 따님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혹시라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위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 하느님한테 맡기시고 편한 마음을 어머니도 따님도 가지신다면 아마 바라시는 대로 예, 소중한 생명이 따님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신부님. 신부님, 이 사연을 제가 접하고 아, 내년 이맘때쯤에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돼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그렇죠. 네. 네, 말씀 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속으로만 네,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아가다 자매님 행복한 외할머님이 돼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만 작게 네,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사연 주신 엄지성 세례자 요한 형제님 그리고 아가다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 세례자 요한 형제님과 아가다 자매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시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예, 조금 부족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예, 세례자 요한 형제님과 아가다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주님께 보이셨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예, 이분들이 바라시는 바가 예,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것을 예,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기회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이 두 분의 청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엄지성 세례자 요한 형제님 그리고 아가다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짧게 주신 사연의 화살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정자 헬레나님의 기도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희원 요셉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냉담 중인 손자 이동민 아우구스티노도 군복무 잘 마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길 빌어주세요. 네, 요셉 형제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예, 군 복무 중에 있는 아구치노 형제도 예,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다치는 곳 없이 건강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비비안나님의 기도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가 약 없이 잠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평안한 마음으로 비비안나 자매님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어있는 동안에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비비안나 자매님에게 편안한 잠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7298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세 아들 중1 윤찬기 안토니오와 초등 5학년인 윤현기 스테파노, 1학년인 윤준기 안드레아가 하느님 사랑을 알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머님의 마음을 아마 자녀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녀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신앙의 모범을 지금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부모님에게도 신앙의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어떤 지상 마지막 명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잠시의 이별을 겪고 있지만 그 인간적인 잠시의 이별 뒤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이별은 겪었지만 신앙 안에서 또 특별히 하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비록 눈에 보이진 않고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늘 볼 수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시 눈에 보이지 않고 잠시 내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은 늘 내 옆에 머무르고 있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바라시는 바대로 또 주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 네. 저희가 이제 곧 성삼일 전례에도 참례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텐데 네네. 제자들이 주님을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라고 헤매고 있을 때조차 주님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네. 그 함께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제 사연이지만 내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내 딸이,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 만나 뵙지만 하늘나라에 가 계신 내 아빠, 아버지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리고 하늘에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쵸,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잖아요. 네, 주님. 네, 네. 그런 기억으로 그런 마음으로 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신부님, 제가 신부님 어제 오늘 방송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하성룡 뉴스티너 신부님 음성이, 기도받쳐 주시는 음성이 내가 고해소에서 들었던 신부님 목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고해소에서 위로의 말씀, 힘내는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그 목소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어제 오늘 방송하시면서. 네, 그 평상시에 이제 신자분들한테도 이제 많은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이제 제 마음이 기쁜 기도가 있고 제 마음이 슬픈 기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슬픈 기도가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거는 그 한 번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생각이 날 때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위로 받으시기를 하느님한테 자주 기도하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오늘 사연에서 만나뵌 분들도 아마 제 마음속에서 틈틈이 기도하는 데에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분들께서 신부님 보시면서 이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아빠, 바깥 일로 막 바쁘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와서 우리 옆에 계셔주시는 우리 아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그동안 다른 방송국에서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부님 많이 뵀었는데 네. 이렇게 다시 우리를 위해서 위로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보통 하성룡 신부님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러시다가 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하성룡 유스티너 신부님, 우리 유스티너 신부님 이렇게 또 불리시니까 기분이 새로우셨죠? 어떠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니고요. 집 나갔던 탕아가 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례명이 갖는 힘이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자녀지만 네, 네.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은 예, 하느님의 더욱 사랑받는 자녀다. 그거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 하성룡 뉴스티노 신부님 늘 저희와 오래도록 함께해 주시고요. 네, 어제 오늘 두 번 저 만났는데 저 정원선 수산나 제 세례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기도 함께 받쳐주신 하성룡 유스티노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